1781년 9월, 정조 임금과 강세왕이 주고받은 이야기다. 여기에 구경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, 먼저 글을 쓰는 논일겠소, 아니면 논인 후 쓰겠소. 곧바로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 먼저 놀고 싶은 게로구먼. 왕의 정원 후원, 열 가지 아름다운 풍경. 푸른 나무 짙은 그늘에선 꾀꼬리가 종일 울고, 철 따라 우는 새도 조화의 일부분이다. 좋은 빗속에서 연꽃 향기가 수시로 풍기고, 책 속에 담아두고 오래도록 전하고 싶다. 맑게 흐르는 물 굽이굽이 길기도 한데, 정자에서 술잔 돌리는 것이 풍류이다. 동쪽 숲에서 겐탈이 나옴을 문득 깨달았고,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같이 한다. 우리 임금께서 몽소 신하를 데리고 다니면서 뛰어난 경치를 하나하나 일러주니, 내 어떠한 사람이건데 이같이 성스럽고 밝은 세상에서 다시 없을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. 세상 모든 것과 어울리는 이곳이 후원이었네.